네, 오늘은 약국 조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미 사이언스의 자회사 JVM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약국 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JVM은 2016년에 한미약품 그룹으로 편입된 조제 자동화 시스템 공급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일회용씩 개별 포장해서 파우치에 이렇게 담아주는데요. JVM은 이 약을 포장해주는 기계를 약국에 공급해서 매출을 내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 주주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분 약 3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JVM의 파우치형 조제 자동 제품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점유율 90% 이상을 이제 나타내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 조제 제품만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포장 검수, 커팅, 약품 관리 시스템까지 이렇게 주력 제품은 모두 4개로 보시면 됩니다. 처방전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장비가 약을 분류하고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재고 수량까지 관리해주는 전자종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을 포장해주는 시스템 전 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치라는 게 저희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약을 담아주는 비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네. 먹는 비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난해 최대 매출을 냈고 또 올해도 또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고요? 아, 맞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약사 인력이 좀 이제 부족해지면서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사이언스 알짜 자회사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419억 원, 영업이익은 2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액은 2021년보다 22%, 영업이익이 76%나 늘었습니다. 올해도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매출은 20% 성장한 1,7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 오른 300억 원이 이제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여기서 영업이익을 좀 주목할 만합니다. 모 회사 한미사이언스 지난해 영업이익이 676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 비중 JVM의 이제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면서 3년 내로 연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20%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수출 고성장 그리고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이제 371억 원, 영업이익은 59억 원, 영업이익률 16%였는데 잠정 실적을 모두 이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 377억 원, 영업이익 75억 원, 영업이익률 20%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1년 3분기부터 JVM은 이제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한 걸 들어보면 정말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좋아진 거죠? 맞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약사 인건비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약국에서 자동화 시스템들을 이렇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이 오르면서 약국은 이제 사람을 좀 적게 고용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자동화 장비된 시스템 이제 수요 증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인데,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이제 장비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사분들이나 인건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이런 조제 시스템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약국 쪽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구매가 많이 좀 이뤄졌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파우치 포장 형태에 대한 수요가 또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조제 방식이 이제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파우치 형태가 있고, 이렇게 병에 담아주는 이렇게 바이알, 바틀 형태가 있고, 네. 또 이렇게 플라스틱 시트에 여러 개 알약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블리스터 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보조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죠. 네,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그렇게 팔고 있죠. 예, 그런 형태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우치 형태로 요즘 다들 글로벌
국가에서 파우치 형태 조제 방식 좀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 또 나라별로 좀 다릅니까? 네, 맞아요. 나라마다 약 조제 방식이 네, 다릅니다. 원래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틀, 바이알 형식이었는데 팬데믹 네. 이후에는 이제 바이알 형식도 여러 개 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쓰잖아요. 근데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릴 수 네. 있으니까 이런 위생을 고려해서 파우치 형태를 국가에서 조금 이제 네. 권장하는 그러고 그런 보면 추세. 기억을 네. 좀 더듬어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볼 때 북미 지역 뭐 미국 쪽 같은 데서는 이렇게 바틀에서 약을 꺼내 먹고 약을 닫고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국내에서는 약간 그런 형태 좀 보기 어려운데 예. 미국에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이제 파우치로 바뀌고 있고 유럽도 원래는 블리스터 카드가 약간 대세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제조 비용이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 방식을 권하는 분위기다. 또 그래서 시장성이 또 높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비중보다 그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JVM 수출 비중을 보면 2년 내 내수 비중보다 더 커질 거다. 이런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만 봐도 수출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매출 377억 원 중에서 수출 비중이 151.4%, 그러니까 183억 원 기록해서 그러니까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는 48.5%였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뭐 2020년에는 이 수출 비중이 47.4%, 2021년 44.7%로 이게 좀 이렇게 주춤했지만 이제 지난해는 45.9%로 이렇게 확 오르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력 부족 현상 그리고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서 파우치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점이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또 원격 의료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약품에 대한 배달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JVM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그리고 온라인 의약품 배송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면서 파우치 형태로 포장을 배송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에 아마존 파머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유럽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의사와의 온라인 상담을 국가 이제 건강보장 항목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보장을 해놨습니다. 지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주문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우치 형식으로 계속 조제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JVM 성장도 더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장 규모는 한 3조 원 정도 지금 네.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로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시장 규모는 네. 좀 작은데 앞으로 이 시장 규모는 근데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5년 뒤인 2028년에는 약 13조 원까지 예, 네. 커질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신제품 출시도 JVM이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 확장성은 그래서 더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로봇 팔이 적용된 차세대 조제 자동화 기기 매니스가 네.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대형 약국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량 조제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좀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회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봇 팔이 여기에도 이제 등장을 하네요. 네. 로봇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내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건강 기능 식품을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하는 법안이 조금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파우치 형태의 이제 조제 시스템이 또 수요가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기식 완제품을 소분하고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내년 6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행위를 이제 허용하는 건기식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소분해서 생산하는 게 금지가 돼 있었던 건가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제품만 네. 그냥 포장 형태로 파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A 건기식 하나, B 건기식 하나, C 건기식 네. 하나 이렇게 합쳐서 이제 파우치에 파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법안의 이제 목적도 소비자 편리성 확대를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JVM이 글로벌 1위고 우리나라 뭐 90%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쪽 조제약, 조제 시스템 자동화 부분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를 모방한 업체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우려해 주신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이미 점유율이 90% 이상이고 또 약국, 한미약품이 워낙 그 약국, 병원 이쪽에 영업망이 엄청 탄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의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한미약품의 영업망을 이렇게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렇게 점유율 높여나가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후발 주자들이 치고 들어와도 기존에 워낙 영업망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계속 높게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제품만 가지고 승부가 되는 건 아니군요. 영업망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JVM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